자, 안타깝게도 선생님 끝까지 녹화를 다한줄 알았는데, 그, 뭐지? 안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여기 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다시 시작할게. 자, 얘는 복 2차식인데, 복 2차식은 x제곱을 a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야, 1번은. 얘는 a제곱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13a 플러스 36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얘가 인수분해 4, 9, 36 되나? 4, 9, 36. 어, 되네. 4, 9, 36에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얼마? 4, 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더 이상 뭐할게 없네. 그지? 그럼 얘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돼. 하고 나서 여기 아래 인수분해 한번더 하는 건데,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참고로 만약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전제곱식이 합차를 하는 거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 이걸로도 할수 있어. 여기 36 이렇게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12a 하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a-6의 제곱이고, 여기는 a인데 더 이상 할게 없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x제곱 집어넣었더니,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구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엔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하고, x를 한 번은 더하고, x제곱 마이너스 6하고, 한 번은 x를 뺄 건데,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다시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거야. 여기 x, 지금은. 원래는 요 풀이 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 얘는 인수분해가 원래 되는 거여서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x-2고, 이쪽은 x-2, x 플러스 2, x-3이지. 그래서 얘의 답은 요 답은 똑같은 답을 찾을 수 있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끝.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의 합차. 이차함과 상성 먼저 쓰고, 가운데 맞추고, 뒤에 맞추고. 이렇게. 반면에 2번은 좀 그나마 간단하네. 2번은 또 문자가 온거 아니야?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 ex 빼기 y를 똑같으니까 여기를 a라고 치환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5, 이렇게.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6, 이렇게 될 텐데, 미안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a-4,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a에도 다시 원상복귀. ex 플러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네요. 끝. 다음에 10번.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1번은 쉽고 2번은 어려워요. 자, 1번은 여기에 4의 약수를 대입해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2를 대입해 보니까 8,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0이 되네. 2로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1창이 없네. 0 빠뜨리지 말고 4. 그 다음에 2로 하기로 했지.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이렇게 마지막에 꼭 0이 돼야 돼.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인수분해인지 확인하는 거야. 여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인데 여기 앞에 x 빼기가 하나 더 있네. x 빼기가 하나 더. 아, 그럼 여기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가 정답. 다음에 10-2번이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2를 집어넣어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 안 돼. 근데 앞에 이상하게 깔끔하게 안 보이던 3이 보이는 거야. 보통 여기 숫자가 있어도 1이나 이렇게 대입하면 0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다 치자. 얘 인수분해하면 2x 빼기 1 이렇게 되지. x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만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앞에가 최고창이 1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상수에 올수 있는 게 이거니까 얘네들이 약수를 대입하는 건데 얘는 여기 앞에 올수 있으니까 2분의 1을 대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것처럼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아까 좀 전에 해봤잖아 내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조립제법을 이렇게 할 거야.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뭘,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이거는 x 플러스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기 3x 플러스 1로 하기로 했잖아, 이게. 얘 답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원래 그 이런 문제 있었지. x 더하기, 3x 더하기 1로 하게 되면 몫은 나머진 그대로인데 몫은 3으로 나눠야 된다며.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을 꺼내서 여기다 그냥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 여기가.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얘가. 여기에 3배를 해주고 내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쓴 거니까 몫을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 원래랑 같아져,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다음 11번. 11번은 첫 번째 검단식을 쓰고요. x의 10제곱을 x-2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래. a0, a1x, a2x 제곱, 땡땡땡땡, a9x 9제곱까지. 그리고 아직 나머지가 안 나와 있는데 몫, 나머지 찾아야 된다고. 나머지 찾을 건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 1024예요. 102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개수의 총합은 x에다 1 집어넣는 거야. 얘는 쭈룩 다 더하는 거 나와 있으면. 근데 부호가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얘기인데 지금은 하나씩 건너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여기는 A0, 그 다음에 A1, A2, 이렇게 계속 갈 거란 얘기지. A9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1024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얘가 통째로 이후 네모가 이로 넘어가면 플러스 네모고, 얘는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A0, 그 다음에 A1, 땡땡땡땡, A9까지 더한 답은 1023이래야 되겠다. 첫 번째 정리한 결과.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얘는 1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호가, 홀수번째 애들이 부호가 바뀌는 거야. 짝수번째 애들은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고. 이렇게 계속 가서, 마지막, 얘도 홀수번째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야. 그리고 뒤에 1024가 있고.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봐봐. 그냥 좀 복잡하니까 여기 네모라고 쓸게. 얘가 3 네모라고 하면 마이너스 A라고 할게, 전체를. 얘가 넘어가면 3A 이렇게 되는 거죠. 3A고 2, 1이 1로 넘어갈 거니까 1023 이렇게 플러스이니까 그럼 A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41 이렇게 되는 거야. 341. 아, 이제 정리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 A 자리에 있는 A0 마이너스 A1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41이 돼야 된다. 341. 그 다음에 이건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짝수번째 애들은 더하기를 하면 짝수번째 애들만 남고 지금 홀수번째 애들만 찾으니까 빼기를 하면 돼. 빼면 없어지고 홀수번째 A의 두 배들이 남는 거지. 이렇게 홀수번째 애들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두 개씩 남는 거야. 이렇게 얘랑 얘랑 빼면 되니까 얘랑 얘랑 빼면 얼마니 2, 8, 6, 682 나누기 2를 하면 내가 구하는 답이 되겠네. 34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이제 일단 AB가 정수라고 나와 있고 정수는 음수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N은 50의 자연수인데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 돼. 얘는 이런 모양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 전개 그냥 이렇게 뭐 무식하게 전개해도 돼. 선생님 그냥 전개, 그냥 편의상 선생님 전개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고 이렇게 x제곱, x제곱 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b, 요 x제곱은 마이너스 a, 요 x제곱은 1, 그래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되는 거는 x 얘랑 상수들 곱하니까 a, b고요. 이 x랑은 1하고 b니까 마이너스 b고 이 x랑은 마이너스 a. 그 상수항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거를 전개하면 거꾸로 이거란 얘기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 여기 2창이 없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얘기. 얘가 첫 번째 식이야. 다음 두 번째,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랑 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는 의미가 없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 AB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는데 아 그럼 A는 마이너스 AB라는 얘기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N이 50이어야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AB.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거 어디서 구해봐야 돼. 그게 뭐냐면 B가 1-A가 되는 거야. 그럼 B에다가 1-A를 집어넣을 거야. B에다가 1-A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줘버리면 얘가 A 빼기 1로 바뀌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낸 사실은 얘가 A 빼기 B로 바뀌면 A 빼기 1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A 이렇게. 그럼 이건 연속하는 숫자의 곱이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가 얘가 0이면 얘는 1이지. 그럼 이건 일단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지. 얘가 1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하나 큰 숫자니까.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2니까 그때 얘는 2. 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3 하면 2 곱하기 3 하면 여긴 6이 될 수도 있고 3 곱하기 4에서 1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럼 뭐 이거 뭐 금방 가. 4, 5, 20 그 다음에 5, 6, 30 6, 7, 42 7, 8, 56 56 되면 N이 이미 넘어버린 거거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 몇 종류야? N이 될 수 있는 거는 6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6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